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자인 내가 암만 엄마라서 강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이 사진을 그려려고 찍은 건 아닌데 영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요리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이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성수의 원력이라니까 이게. 바쁘고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힘들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애들이 또 사춘기 접어들고 유치원 가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해야 되는 나이도 지나고 큰 애는 작은 애는 일일이 간섭해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각자 너무 터울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사춘기에도 낳아야 됐다가 유치원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죠. 양치하게요? 그래. 빨리 얼른. 가. 여기 위에도. 옳지, 옳지. 어, 잘한다. 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제 8년 차에 알았고요. 그게 비단 무당 생활의 무당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무속적인 부분만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무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그 알려지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무당 사진이 있는 거는 이제 신복 입고 있는 거는 좀 내려라. 그래서 밥 숟가락을 뜨다가 운 적도 많았어요. 괜시리 서럽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감정에 대한 이 높낮이가 조절이 안 돼. 이제 또 우리는 등교를 시켜줘야지 돼. 그리고 학교를 하면 선생님이 서 있어. 올 때까지. 그러니까 1초도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애가 기다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은 당연히 신랑이 없으니까 아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서글플 때 있고 서러울 때 있는데 한편으로는 신랑까지 책임지지 않아서 좋아요. 이게 여기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됐어요?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가방 주세요. 앉아. 매트 출발할게. 아, 마스크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딸은 솔리야 무용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이제 나를 따라서 한다든지 이러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레를 하고 이제 무용을 자기도 배우기 때문에 할 때 괜히 내가 움츠란 거지 뭐 아직까지 아이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내리지 않아요. 엄마 갈게. 가방 메고. 제가 요즘 번아웃이 왔어요.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무당생활도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감정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소용돌이치다 보니까 지금 완전 패닉 상태예요.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고 신랑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능력하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 무기력해졌어요. 왜 사는지도 모를 때가 요즘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판단이 안 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무당이잖아요. 근데 무당인 나는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책임질 일만 계속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커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연세 드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신령님들이 당연히 계시지만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인간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치고 들어오는 상태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라
자동 탐지 로봇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 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우리 엄마는 말을 하면은 그 직설적이긴 한데 그 센 척을 하고 하지만은 겁이 많고 상처 투성이다가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그걸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렇다 이렇다 말할 게 아니잖아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엄마도 그 어린 나이에 이 세계에서 할머니 모습 보면서도 자랐고 본인도 이 길을 가면서 모든 풍파 겪으면서 마음이 다칠 대로 다 다친 것 같아요. 엄마와 신딸로 맺어진 인연이지만은 같은 여자, 같은 아기 엄마, 신의 길을 가는 제자, 같은 입장으로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사진관을 왜 오신 거예요? 영등사진 지금. 영등사진이요? 네. 말 그대로 영정사진이라는 거 죽을 날 앞두고 나중에 나 보라고 찍는 거잖아요. 근데 무당 생활 해보니까 죽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고 살고 싶은 순간도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저녁에 다 치워놓은대요. 이 자리에 뭐가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있는지 이름을 붙여놓는데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내일 아침에라도 아이들이 뭐 준비물을 챙기거나 신랑이 넥타이 같은 걸 찾을 때 잘 찾을 수 있으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치운대요. 나도 그런 의미일 수 있고 사실 정확한 건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진짜 무사히 살아가고 싶어요. 애들한테 진짜 열받아가지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할 때 있었거든? 거의 하루에 대부분은 그렇게 쓰거든. 나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에 화는 큰이한테 가는 거였어, 유리한테. 근데 여자인 내가 암만 엄마라서 강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이 사진을 그려려고 찍은 건 아닌데 영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유리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노래 듣고, 그리고 내가 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꽃집에 가서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꽃 사다가 꽃꽂이하고 그리고 나무에 물 주고 잎 닦아주고 뭐 영양분도 주고 그게 내 유일한 낙이고 스트레스 푸는 곳이고 조그만한 나무를 갖다가 내가 키우면 거기에 새잎이 돋거든요. 그 순이 초록색인데 새로 나오는 순은 연두색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생동감도 느껴지고 활력소도 되고 나를 항상 반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탕에서 내려오면 꼭 꽃집에 가요. 원장님 이거 족저우 근막염 내가 찾아봤거든. 네이버에서 내가 알아봤어. 끝차. 안 돼, 여기서 신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문 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밟을 거예요? 다 마시던데요? 대충 집에 짜이고 필요하면 얘기해요. 우리 집이 이게 왜 꽃집까지 오게 됐어, 내가 이게. 자격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알거든. 영화에도 나오잖아. 근데 여기 냉장고 있는데. 갔어. 가셨어? 어제부로 갔어요. 오래 갔죠?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예뻐가지고 산 거란 말이야. 토끼 문양이라.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원수 갚았다고 생각할게요. 아니. 얘 꽃이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천장에 지금 걸어야 되는데 아직 그 상부장 있는 데다 거기 위에 올려놨거든 조명선에서. 그거 노래 하셔가지고 여기 계속 계시라고. 나 그럼 어디 가? 농장으로 가야 돼. 아, 배경이 틀렸어. 네? 네.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성수의 원력이라니까, 이게. 예쁘지 않아? 생각해봐봐, 진짜로. 가만히 봐도 예쁘긴 하잖아? 그치, 그치. 넌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다른 데보다 공기 더 좋죠.